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서 다 찢어졌습니다.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해서 펴시는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팔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도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바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시다니 왜 그러셨을까요? 단 하나의 대답은 사랑입니다.